61세 여성이 질건조증으로 해성산부인과에 찾아왔습니다. 그녀는 외국에서 의류 도매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꽤 사업적으로 성공하였다고 합니다. 굉장히 성적으로 왕성하게 살다가 1년 전부터 질건조증이 생겨서 일주일에 한번 하던 것이 한 달에 한 번. 최근에 남편이 말수가 적어지고 우울해졌습니다. 우연히 유튜브를 보다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. 그녀를 진찰했더니 그녀가 고생하면서 산 것을 금방 알수 있었습니다. 혹시 분만을 어디서 하셨나요? 집에서 하셨나요? 병원에서 하셨나요? 머뭇거리면서 제가 젊었을 때 사업이 망해서 되게 고생하던 시절이 있었는데 외국에서 살면서 병원비도 없어가지고 집에서 혼자 분만을 했다고 했습니다. 제가 내진하고 그걸 단번에 알아맞히니까 그 다음부터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. 그녀는 분만 후에 꿰매지 못했고 그것이 항상 마음속에 남아있었고 그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하고 싶은 생각도 있었습니다. 그녀와 그녀의 남편은 고생하면서 사업을 일궜기 때문에 사이도 좋았고 성생활도 아주 만족스러웠습니다. 한번할 때마다 서너 번 정도 오르가슴을 느끼는 연기였습니다. 그녀는 처음에 저에게 왔을 때질 레이저 비용이 비싸다고 얘기를 했습니다. 만약에 질 레이저를 받은 후에 남편과 당신의 관계가 회복이 된다면 그질 레이저의 가격이 비싼 걸까요? 그러네요. 비싼 게 아니네요. 많은 여성이 갱년기가 되면서 저에게 찾아오십니다. 30, 40대는 결혼하고 아이를 키우고 커리어를 쌓느라고 정신이 없어서 성관계를 소원하다가 50, 60대쯤 돼서 이제 먹고 살만하고 아이들도 다 키웠는데 성관계가 갑자기 안 되는 것입니다. 여자는 물이 잘안 나오고 남자는 발기가 잘안 돼요. 그래서 서로 아픈 척, 바쁜 척, 잠든 척 이렇게 척척척 하면서 서로를 무서워하게 되죠. 사람들은 뭔가 해결책을 찾으려고 합니다. 특히 남성들이 발기가 안 되는 것은 제가 해결해 드릴 수 없지만 여성들이 질건조증과 성교통은 제가 해결해 드릴 수 있습니다. 그 간단한 질건조증과 성교통만 해결해도 남녀관계에 기적이 일어납니다. 이 여성처럼 여러분도 질건조증과 성교통 때문에 우울하거나 남녀관계가 소원해진다고 하면 꼭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. 질 레이저는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. You can do it. You can do it.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, 좋아요, 공유 부탁드립니다.